백인회는 도착했대요? 했겠지. 연락 없어요? 글쎄, 도착이 늦어지는지 전화가 불통이야. 알아보면 금방인데 알아볼까요? 나도 오겠지. 형님은 요구르트 만드는데 아주 솜씨가 좋은가 봐요. 코드만 꽂으면 만들어지는데 솜씨 필요 없어. 많이 섭섭하시죠? 대기요. 아들 엄마들 장가 보내면 그날부터 내 아들 아니다 그래야 한다던데. 죽어라 키워 생전 처음 보는 여자한테 들치기 당한 것 같다던데. 뭐 어떡해. 나만 당하는 일 아닌데. 세상에 없는 효자도 결혼하면 저게 내 자식 맞나 그런데요. 엄마 친구는요 옛날 일인데 생전 말대답 한 번 안 했던 아들이 장가든 지 한 달도 안 돼 침 튀기면서 지 와이프 편들고 나서는 거에 놀라 졸도해서 병원에 실려갔었대요. 형님네는 뭐 그런 일은 없겠죠. 대기가 배려가 많은 애니까. 그래도 형님 어느 정도 각오와 준비 필요할 거예요. 우리 집 담장한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동서 신경 쓰지 마. 어머, 형님 마음에 준비하시라고 이런저런 정보 조언한... 그런 조언 필요할 정도로 모자란 사람 아니야. 그리고 그게 무슨 정복이나 해? 에이, 형님 새해기 꽤 서럽게 하셨었잖아요. 베갯머리 송사가 얼마나 파워가 있는데요. 그 부작용도 감안해야 해요. 아주버님한테 좀 덜 까칠하게 하시고 똘똘 뭉쳐 절대 새해가 얕보지 못하게 하세요. 결국 죽는 날까지 형님 편은 아주버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오지랖은 아무튼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여러모로 대기가 미친 건 사실이죠. 전 형님 너무 이해해요. 저들 잘 살면 그만이지 미치고 낳고가 어딨어. 결혼 임신 장사야? 작은 형님이 너무 속상해했으니까요. 그만해. 생각하는 척, 위로하는 척하면서 염장 쑤시는 버릇 좀 고쳐. 불편해. 형님 또 오해하신다. 내가 오해야? 왜들 이래? 아버님 들어오실 시간 됐어. 둘 다 입 다물고 그만 끝내. 듣기 싫다는데 왜 그렇게 길어? 그냥 선의를 상대하지 몰라 해서 상대해. 선의 아니니까요. 그만하라니까. 선의에. 대기 엄마는 오이지 꺼내 묻히고 막내는 더덕 꺼내 다듬어 두드려. 야채 한 바.